서문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육조 단경 서문이라 이 책이 덕이본이거든요. 덕이 스님이 편찬한 그런 덕이 스님이 사방 절에 육조의 단경을 수집해서 이 책으로 만든 것이 덕이본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고균 비구 덕이가 지었다고 했죠. 이 서문을 육조 단경서 덕이라는 스님이요. 우리 이것이 저 삼일천하 한 분도 고균이죠. 그 고균이던가 옥균이 김옥균이 예? 그 균자던가요? 고균 옛날 대나무 균자요. 옛날 대나무 고균은 지명이죠. 그 비구 덕이가 지었다. 묘도는 허연하여 불가사이니 묘환도는 비고 현묘에서 이 도자리는 생각과 말을 초월해서 지극히 묘한 자리요. 그래서 묘한 그 도자리는 텅 비고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니까 마음이 바로 도거든요. 묘한 도는 비고 현묘에서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음이니 불가사이다 말이죠. 그러니 망원 득지다사 단가 오명이리라. 말을 잊어버리고 종지를 얻어야만 단가, 단이랑 하선 단적으로 틀림없이 결정적으로 가히 깨달아 밝힐 수가 있다. 결단이라는 이 단자는 분명이라는 뜻이 단적이라고. 단적이란 말, 그 단자를 말하는 이 적자, 명확한 것을 단적이라고 그래. 분명한 거, 단적. 단적이라는 틀림없이 밖에 가이 말이죠. 깨달아 밝힐 수가 있다. 여기서 망원득지가 가장 중요하죠. 말을 잊고 뜻을 얻는다. 망원득지라. 말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말을 벗어나는 거죠. 말 밖에 그 깊은 진리를 아는 것을 망원득지라고 해요. 덫을 놓을 때 토끼를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지 토끼를 잡으면 덫을 잊어버리죠. 득퇴망전이라. 토끼 잡으려고 덫을 놓았으면 토끼를 잡으면 그 덫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또 득업망전이고 고기를 얻으면 고기 잡는 그 통발을 잊어버리죠. 또 득이 망언이라. 뜻을 깊은 뜻을 알아버렸으면 말은 잊어버린단 말이야. 말 속에 깊은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지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것을 망원 득지라고도 하고 망원 득이라고도 하고 득이 망원이란 그런 말도 있고. 그러므로 세존이 분자의 타자 답전하시며 염화의 영산회상하사. 그러므로 석가 세존께서 타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시며 꽃을 영산회상에 들어 보였다 말이죠. 선가에서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곳에서 이신전심으로 석가모니께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 가섭에게 삼처에서 마음을 전했다. 이심전심 석가모니께서 삼처 전심 가운데 지금 두 곳이 나왔죠. 다자탑전에 다자탑이라는 인도 고대 바라문교에서 다자탑을 만든 게 있어요. 거다 이제 탑을 만들어서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많이 둔다 해가지고 타자탑인데, 부처님이 그 타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하실 그 무렵에 자리를, 한 자리를 옆에 비껴놨어요. 그런데 백만억 대중이 모인 가운데 가섭, 마가섭이 그 자리에 두 말 없이 그냥 앉았어. 말도 없이 부처님 옆에 자리에.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열반 묘심 정법안장이 있는데, 정법안장 열반 묘심 깨달은 그 마음의 진리를 지금 가섭에게 전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영산회상에서 어떤 천인이 부처님께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 꽃을 바쳤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꽃을 이렇게, 이 꽃을 들어가지고 여러 대중 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대중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었는데 가섭이 파한 미소란 말이 나오죠. 가섭이 그걸 보고 웃었어. 빙긋이 깨진 얼굴로 미소를 지었단 말이죠. 얼굴이 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소를 했다고.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나에게 열반 묘심, 열반은 묘한 마음 정법안장, 이것을 가섭에게 전한다 하고 발표를 했죠.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반에 드신 후 7일 만에 가섭이 먼 곳에 가셨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구시나성에 도착했는데 벌써 금관 속에 부처님을 모셨거든. 그래서 가섭이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서 평소에 불생불멸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널 속에서 두 발을 쑥 내놨어요. 곽시쌍부. 그러니까 가섭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니까 도로 그 두 발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부활한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건 7일 후에 부활한 거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불생불멸의 진리를 보여주었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곽시쌍부가 삼처전심의 마지막이요.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마가섭에게 부처님이 세 번이나 세 곳에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꽃을 영산회상에 들염자요. 염화라고 합니다. 보통 발음은 점화인데 절집에서는 염화실이라고, 염화라고 읽어요. 염, 염, 선문, 염송. 원래 발음은 점인데 불가에서는 아까 보리도 보재지요. 원래는 그걸 보리수 또는 도량, 또것이 저 발음이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 있죠. 여기도 이제 염으로 발음합니다. 사화 여화하여 이심 인심이라. 불을 가지고 불을 주어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 같단 말이죠. 불을 가지고 불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요즘에는 성화를 올림픽 할 때 올림픽 나라에서 이쪽으로 전해주면은 이쪽에서 이제 올림픽 할 때 그 도로 성화를 점화시키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여기에 불을, 이쪽에다 불을 켜주는 것을 전등한다고 하죠. 전등 점화. 그래서 전등목이라고 하는 것이 30권 있는데 속전등목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전해준다고 해가지고 전등 점화와 같은 의미로 전등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과 마음 전하는 이심전심을 전등이라고 해요. 깨달은 조사가 깨달은 조사에게 그 법을 전하는 것을 전등이라고 합니다.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증함이라. 전심이나 인심이나 같은 거죠. 서전 사칠하여 지 보리 닮아하여 서역에서, 서역은 인도, 서역 천축국에서 사칠을 전해가지고, 사칠은 28대, 28대가 보리달마죠. 보리달마 스님한테 이르러서 동네 차토하여 직지인심 견성성 불쾌 가시니, 보리달마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동으로 차토에 오셔서, 차토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오셔서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게 그러한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굽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활줄같이 바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로 가리키듯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바로 가리키면은 손가락으로 인해서 달을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와 같이 사람 마음을 바로 직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직시불이라는 그 말도 다 선에서 나오죠. 심직시불 또는 직심시불.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 그게 다 직지 인심이요. 우리 중생은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요. 중생 마음을 내놓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요. 굉장히 쉽게 가르친 거지요. 유 가대사자가 수어 은하에 오이바여. 가대사는 해가대사요. 해가라고 글자가 잘못되었죠. 원래 해가 이렇게 써야 돼요. 저 번역에는 이 해자가 아니고 은혜 해자로 되었죠. 해가대사. 달마대사 제자가 제2조가 중국에서 제2조가 해가대사요. 해가대사는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바쳤죠. 그래가지고 법을 받게까지 이르렀죠. 가대사가 있어가지고 해가대사가 있어서 수어 은하에 제일 첫머리로 우두머리 수제자지요. 바로 달마의 말 밑에 깨달아 들어가서 말상 삼배 득수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 절을 하며 달마의 골수를 얻어서 소위 수위 소조하여 가사 옷을 받고 그 조사의 지위를 이을 수자 이어서 계승하여 개천 정종하시니 바른 종지를 이 세상에다 열어 밝혔다. 해가대사가 물었지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니 제 마음을 편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네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아무리 마음을 찾아봐도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가가 나중에 대답하기를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께서 내가 너에게 안심을 해 주었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에 깨달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달마대사께서 서역 천축국으로 가시려고 갈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공부한 것을 다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도부가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제가 공부한 것은 마치 아난존자가 저 아축부처님 그 불국토를 한 번 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유기가 이제 도유기인가 이총기가 나와서 또 말하기를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고 문자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니까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최후에 이제 그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사람 제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는 여러 말 하지 않고 절을 세 번 하고 이제 해가는 본뜻을 알았죠. 달마대사가 서역 천축국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고 세 번 절을 하니까 달마께서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골수가 최고 아니오? 피부나 살이나 뼈보다도. 그래가지고 태가대사가 제2조가 된 거예요. 달마가 중국에서 제1조고 해가가 제2조. 그렇게 해가지고 6조 시인까지 온 것이 제6조가 6조죠. 3전에 지 황매하여 해가대사 다음에는 2조, 3조, 4조, 5조니까 해가대사가 세 번 전에서 황매에 이르러서 황매산 동선사 5조 스님이 계시던 산이라요. 5조 홍인대사를 가리킵니다. 그 회중에 고승 700명에 그 5조 스님이 계시던 모임 가운데 유대한 그런 고승들이 700명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 부용거사가 일개에 전이하여 이 육대조라. 부용거사는 방화를 짓던 거사. 육조 스님이 처음에 행자생활 할 때 오조 스님 회상에 가서 700명 대중 먹을 식량 방화를 짓었어요. 요즘 같으면 정미끼에다 덧부르면 다 되지만은 더들방화 짓지 않아요. 그래서 드들방아 지금도 있어요. 육조신님 그 황매산에 가면은 드들방아를 그러니까 드들방아를 찔 때 몸이 가벼우니까 잘 안 찌니까 돌을 짊어지고 찌었어요. 부석 용미라 그냥 찌려면은 가벼워서 잘 안 찌니까 몸을 무게를 있게 무게가 있게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부석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쌀을 방아 찧었기 때문에 이자는 용자죠. 방아 찔 용자 부석 용미라. 그래서 부용거사라고 해요. 그때는 중교기 전이니까 거사지요. 행자니까. 그래가지고 한 개송에 본래 무일물커니 하처에 야지내야 하는 그런 개송을 말한 게 나옵니다. 저 밑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송이라고 말합니다. 저 밑에 보면은 나와요. 52페이지에 52페이지 둘째 줄에 보세요. 육조 스님 개송.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또한 명경태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느냐 하는 이 개송을 육조 스님이 지어가지고 오조 스님이 보도록 했죠. 이 개송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한계송에 오조에게 의발을 전수받아서 육대조가 되어서 남쪽으로 은둔하여 10여 년을 은둔을 했단 말이죠. 사냥꾼 속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조에 이 비풍번동지 기로 촉계 인종정안하니 하루아침에 그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의하는 그 법성사에 갔었잖아요. 그때 어떤 중에 한 중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어떤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그때 행자로 처음 나타나가지고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 말씀을 했죠. 그 말을 인종이 듣고 육조인 줄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계를 주었었죠. 그겁니다.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기틀로서 인종 법사의 발은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부딪혀 열게 하시니. 거사가 이론 말미암아, 거사는 노행자 육조스님이죠. 이론 말미암아 머리를 깎고 계단에 올라서 발타라, 구나발타라 아까 나왔죠. 구나발타라의 현기에 응하여. 현기란 말은 미리 현자요. 미리 기록한 예언이죠. 비결. 거기에 부응해서 개 동산 법문 하시니 동산의 법문을 열으시니. 동산이란 것은 동선사라고 해가지고 5조 홍인대사가 계시던 절이라요. 그러니까 5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육조스님이 이제 처음 열었다는 말입니다. 동산법문. 동산법문은 5조 홍인대사의 법이요. 5조 홍인대사의 법. 그 제자죠, 지금 육조가. 5조 홍인대사 제자니까. 동산이란 말은 그분이 계시던 절이 동산이라고, 동산사? 동선사라고 했는데 그냥 동산사라고 했죠. 유사군이 명해선자 하여 녹기여 어신을. 유사군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성이 윈대 지방장관이요. 소주골 자사 감찰사를 했던 그분이 해선자를 명하여. 해선자는 법회. 옆에다가 법회라고 나왔죠. 법회 스님이 육조 스님의 이 법을, 법문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을, 육조 스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거신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목지왈 법보단경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법보단경이라고 했단 말이죠. 육조 스님의 법문을, 말씀을 모아가지고 법보단경이라고 이름을 했다 말이야.